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4년도 지방직후급 11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보시면 행정소송상 판결의 효력입니다. 판결의 효력이라고 하게 되면 확정되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예, 확정되었다는 말이 없어도 확정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첫 번째, 취소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예, 이건 이제 기판력 얘기하는 것이죠. 예, 기판력 같은 경우에는 기속력이랑 비교하시게 되면, 기속력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처분에 적용되는 게 기속력이고, 그다음 후소에 적용되는 게 기판력입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한다라고 했으니까 후소가 등장을 하고 있고, 예, 기판력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는 소송물의 동일성이죠. 소송물이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예, 기판력은 후소의 모든 소송 주체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후소의 당사자와 법원 모두 다 적용됩니다. 여기서 당사자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는 제기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이건 반복금지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금지효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견해대립이 있고요.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모순금지효가 되는 겁니다.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만약에 전소에서 기각이 되었다면 여기도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틀린 지문입니다. 그런데 맞다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건 가봐야 기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전소가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판력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협의 소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겁니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기판력이 미칩니다. 예, 1번하고 비교하는 거죠. 기판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는 소송물이 됩니다. 소송물이 되지만은, 예, 이건 소송물이 전혀 다릅니다. 전소 같은 경우에 취소이고요. 처분의 위법성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확인성입니다. 처분의 위법성 및 무효성입니다. 따라서 소송물은 전혀 다르지만은 모순관계에 해당을 하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기판력의 작용 국면은, 예, 동일 소송물과 모순관계, 선결 문제까지 세 개입니다. 왜 모순관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기각이 됐으면 처분은 아예 적법인 겁니다. 무효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고, 후소의 청구는 전소의 정면으로 모순된 청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시에 납세고지서의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했을 때,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 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위법 사유 시정했습니다. 기속력에 대한 문제죠. 예,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했다, 처분에 적용되는 거니까 기속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확정 판결에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객관적 적용 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 절차 형식이든 아니면 내용이든지 간에 객관적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는 생기는 게 맞고, 그다음 주체 절차 형식은 시간적 적용 범위의 문제는 없으며, 내용상 하자에 관해서만 시간적 적용 범위에 문제가 생겨서 4분의 3이었습니다. 주관적 적용 범위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위법 사유를 시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판결의 취지에, 예, 부합하는 처분을 한 것이 맞습니다.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1, 2, 3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고, 어떠한 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처분 이후의 사유를 가지고, 예,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입니다. 다시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기속력이 저촉된다는 거죠.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된다, 틀렸습니다. 기판력 문제 아니고요. 예, 기속력 문제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 틀렸습니다. 처분 이후 사유에, 예, 기속력 미치지 않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오류죠. 예, 오류예요. 문제 오류입니다. 문제 오류인데 말도 안 되게 확실히 틀린 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확실히 틀린 거 2번이고요. 나머지는요, 상대적으로 틀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틀린 겁니다. 예, 지금 이거는, 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풀면 풀수록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교수님들의 주의 능력의 수준이 겨우 그따구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시험에서는요, 확실하게 문제 내주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렸었죠. 뭘 비교하시면 돼요? 공중보건 의사. 공보위 생각하시게 되면 공보위라는 거 지금은요, 계약직 공무원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는 2017년도에도 계약직 공무원 출제합니다. 예, 그런데 그 전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시험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이다가 틀리게 나옵니다. 같은 교수인데 여러분들한테는 무성의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무성의하게 대우하세요. 예, 그냥 미친놈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틀린 거 찾으세요. 확실히. 예,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어떻게 네 개를 다 틀린 걸 문제를 냅니까? 한두개 정도 틀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네개다 틀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고요. 행정상 법률관계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하게 되면 행정작용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사이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가, 사익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가에 따라서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 인가 처분에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가 있습니다. 총의 결의 쪽에 하자가 있습니다. 공법상 합동행위죠. 합동행위 쪽에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예, 조합설립 결의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옛날 같은 시기에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했고요. 지금 판례에 따르게 되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든 당사소송이든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건 똑같고요. 그중에 확인소송입니다. 확인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적격, 거기서 이제 당사자적격에 인정되기 위해서 뭐가 인정돼야 돼요? 확인의 이익이 인정돼야 됩니다. 권리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적지위의 불안을,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종전 판례하고 최근 판례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그냥 조합의 결의, 설립결의라고 쓸까요? 설립결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설립인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종전 판례 상황이고요. 2009년도 이후에,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물론 판례 변경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 아닌 거고요. 전원 합의체 얘기하니까 또 분노하죠? 네.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이 분노를 하게 만들죠. 박근혜 새끼가, 이 새끼가, 대법원 13명 모두 통제했죠. 어제 뉴스에 나왔죠. 그죠? 대법관 협박하고 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그죠? 근데 1심에 무슨 뭐 판사를 통제한 것도 아니고 대법관 전원을 통제했어요. 미친년입니다. 예. 네. 이 새끼가 권력분립의 정면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거 무슨 뭐 국가기관을 다 통제해버렸으면 이게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때 내란죄랑 뭐가 다릅니까? 안 그래요? 국가기관 다 무력화시켰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명박 박근혜 영원히 못 나옵니다. 사형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원래 사형이었죠. 사형이었는데 풀어준 건 김대중이 풀어줬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노동 탄압과 그다음 전두환 노태우 풀어준 거예요. 예, 그러면 국민 대통합 된다고 했잖아요. 대통합 어디 됐습니까? 대통합 어디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제 뉴스에 다 나왔죠. 평창 그런 식으로 하자고, 지금처럼 하자고, 지금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새누리당이 결정한 거잖아요. 새누리당이 결정해놓은 법대로 지금 집행만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문재인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욕하고 있죠. 누가? 홍준표라는 인간이. 아, 미쳐버리겠죠. 이제는 더 이상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말 바꾸기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라를 아예 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전쟁을 책동하는 겁니다. 지금 이 행동은. 끝도 없죠. 이제. 그쵸? 전원합의체 판결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전원합의체 어떻게 믿습니까? 대법관실에 다 나와가지고 하는 전원합의체도 못 믿어요. 이렇게 되면. 예. 지들이 사법부하고 검찰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농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농간을 한다고 자기가 그런 짓을 하니까 남도 그런 짓을 원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형시키는 게 맞습니다. 사형시킨 다음에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이순신 동상 바로 옆에다가 그 목을 효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시죠? 나라 팔아먹었는데도 아무도 혼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라 팔아먹어도 6.25 예, 역시 마찬가지 지들 다 부산으로 도망가고도 아무도 욕먹지 않았어요. 아무도 욕먹지 않았어요. 혼나야 됩니다. 혼을 그러니까 애들이 나이만 많지 예, 교육을 좀 못 받은 애들이어서 교육을 좀 해줘야 됩니다. 교육은 오직 하나, 매밖에 없습니다. 매를 들어야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항상 인가로 봤죠. 항상 인가로 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보거나 아니면 특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기본행위가 되고 여기가 인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요건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특허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인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죠. 인가가 나온다고 해서 기본행위가 예, 위법 무효인 것이 예, 적법 유효인 것으로 하자의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유효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민사소송입니다. 물론 확인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 협의의 소익이 없다. 소액이 없다. 이렇게 끝냈던 게 종전 판례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요건의 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처분해서 다투는 게 물론인 겁니다. 허가나 특허나 모든 건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기서도 역시 소액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소액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자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가 처분이 나온다고 해서 예,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돼서 유효로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가가 나온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행위에서.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건 보충성의 원칙이죠. 이건 보충성의 원칙,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겁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 없기 때문에 소액이 없다 이거예요. 예, 보충성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은 항고소송에서의 무효확인성 그거 하나뿐인 것이고 예, 원래는 보충성, 확인의 이익 당연히 확인소송에서 필요한 게 맞습니다. 당사소송에도 지금도 필요하고 민사소송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다른 쪽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항고소송의 무효확인소송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폐기당한 겁니다. 거기에서만. 이유는 무효확인 판결에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임명령이 예, 법률에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무효인 법규 명령이죠. 예, 위임 명령이라는 것은 새로운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위임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위임이 없다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건 공정력이라는 게 없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규 명령은 예, 전형적 법규 명령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무효가 되는데 사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됐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으로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맞는 거고 다시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무효인 법규 명령으로 또 바뀌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타임라인을 1구간, 2구간, 3구간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무효이다가 유효이다가 무효이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그때부터 그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건 맞습니다.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의 요구 등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이 부분을 고려하지 말라고 했던 게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변경이죠. 이 부분을 고려하지 말라. 지방자치법 등 주민등록법 외의 다른 법률에 대한 요건은 판단하지 말라. 하지만 주민등록법상의 요건 역시도 실질적 요건이었었기 때문에 결국 수리를 요한 신고로 그대로 남았던 것이죠.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심사할 수 없다가 변경된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예,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성문법이 1,000만 원이라고 외적 한계를 그어버렸기 때문에 예, 아무리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초과한 500만 원 부분만큼은 그 정도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드리는 말이 그런 겁니다. 뭐예요?
제거할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길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다. 제거할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성문법이 정한 1,000만 원의 초과한 부분은 확실히 특정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길 부분을 특정해야 되는데 남길 부분은 재량행위에서 적법 정당한 부분입니다. 위법한 경우에는 부가처분에 전부 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어쨌든 정당한 부분은 정당부당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가 난 법률상의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 및 월초 수당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을 한다. 어처구니 없지만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판례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죠. 이 현금 급여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특수활동비겠죠. 그렇죠? 저거 어떡할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건 뭐야? 수당. 이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당이에요. 월급이에요. 월급. 국가정보원 직원들 월급 얼마 받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알려줄 수 없다. 누구한테도 본인 아니게 되면은요 와이프한테도 알려줄 수 없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씨, 자기 남편 얼마 버는지 모르면 씨, 생활비 얼마 달라고 해야 돼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국가정보원법입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법령에 법률, 법규 명령, 이 명령 부분에 뭐만 포함되는 거라고 했어요? 대통령령과 그리고 조례까지만. 예,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안 포함되고 자치규칙은 안 포함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건 법률이에요. 법률에서 이것을 비공개 사항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으면 하나만 좀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또 그러겠지. 우리가 하는 일은 비밀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 아, 그럼 비밀이 아닌 거 하나만 일상적인 업무라도 한번 얘기해 봐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죠. 그죠?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 보존 사무규칙상에 지금 여기서 이거 나오면서 끝났어요. 게임 끝. 법무부령. 방금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령하고 조례까지라고요. 부령이잖아. 불령이라고 하는 순간 저건 비공개 정보가 아니에요. 이미 게임 끝났고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검찰보전사무규칙상의 기록의 열람 등사에 대한 잔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난 법률 9조 1항 1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 이 명령 요게 대통령령과 조례까지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비공개 사항이라고 해놓고는 있어. 이게 뭐였냐면 불기소 처분 사건 기록이에요. 불기소 처분. 아니, 내가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줘. 아, 씨, 그러면 검사 집에 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차라리 법을 공부할게.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왜 기소를 안 하는 건데요? 궁금해서 좀 봅시다. 한 거야. 근데 보니까, 검찰 보존 사무규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거야. 공개할 수가 없는 거냐, 이거예요. 공개할 수 있죠. 할수 있어요. 왜? 우선 저건 비공개 정보가 아니에요. 불령. 그리고 심지어 이 불령에다가 지금 이 내용은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권리금에 대한 내용 이게 처분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임도 없었어요. 위임도 없었어요. 위임이 없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건. 위임이 없다고 무효는 아니다죠. 우리 대법원은. 위임이 없다고 무효는 아니고 위임이 없으면 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것일 뿐 내부적 구속력은 있는 것이므로 행정 규칙으로 존치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요. 행정 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면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예, 그냥 생긴 것도 불령이어서 무시당해도 쌀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위임도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행정규칙이에요. 하지만 무효로 보면 안 됩니다. 무효로 보면 안 됩니다. 행정규칙도 구속력입니다. 내부적 구속력.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 비공개 대상인 법인 등에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좋은 말. 예,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이거 딱 봐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당한 이익을 해야 할수 있는 영업상 비밀이에요. 정당한 이익을. 예, 정당한 이익. 이게 7호입니다. 7호. 9조 1항 단서 7호. 7호인데. 근데 예,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당연히 이런 게 알려지면 불리해지잖아요. 불리해지니까 예, 정당한 예,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 한정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에 한정된다 그러면 7호로 가는 게 아니라 1호로 가야죠. 1호로. 1호. 1호에 있는 법률 이렇게 가야 되겠죠. 14번.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94년. 예, 이거 이제 바로 딱 이제 보이죠?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전라북도 그 학교 급식조례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급식조례. 학교 급식조례에 대해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쓰게 되면 예,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던 조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업체하고의 예, 불평등의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같은 이게 이제 불평등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예, 국내 업체하고 국외 업체하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정부 조례에 관한 협정 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이건 보는 순간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바로 헌법 제6조 1항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요. 6조 1항에 따르게 되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률이든 법규명령이든 간에 조례보다는 상위법입니다. 조례보다는 상위법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동의해서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가 돼요? 조약 당사국입니다. 조약 당사국. 그래서 조약 당사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 쪽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쪽하고 나눠지는 거라고 했죠. 이건 앞쪽이 되는 거죠. 앞쪽이. 앞쪽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예, 국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조례가 처분적 조례가 아닌 이상에야 상위법에 위반되면 그 자체로서 바로 위법,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법, 무효. 어디에 해당했어요? 조례 위법성은 사항적 한계,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세 가지로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했죠. 법률 우위 원칙이죠. 네, 22조에서 그냥 본문에서도 지방자치법 22조 본문에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법령에 포함되는 게이 국제 법규가 되는 것이지요. 영미법계국가 조심하세요. 영미법계란 전제를 깔아놨어요. 설례구속의 원칙이 여기서 말하는 설례가 이 설례구속의 원칙이 우리가 말하는 자기구속원칙에서의 선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선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영미가 얘기하는 선례는 예, 판례 얘기하는 거야. 판례. 판례가 뭐예요? 판결의 선례잖아요. 판결의 선례. 예, 과거의 판결의 선례 그 선례 말하는 것이지 행정의 선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쟤들이 말하는 선례는. 그래서 예, 판결의 선례. 과거의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그게 걔들한테는 법이지 않습니까? 불문법이 원칙이고 성문법이 예외가 되는 영미. 예, 적용되어 유사 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을 한다. 얘네들은 맞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상급법원의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법원조직법에도 되어 있고요. 다른 사건은 아무리 유사해도 예, 그와 같은 일반적인 해석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례가 법이 되지 못합니다. 유사 사건 안 됩니다. 우리는 당해 사건만 됩니다. 당해 사건, 왜? 일반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수 있으니까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그 판단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다른 사건엔 단 하나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시키자는 게 법원 행정처잖아요. 이 새끼들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박근혜 명령 받아가지고 이짓 하는 거게 이게 법원 행정처 놈들이에요. 법원 행정처 놈들. 예, 근데 이놈들이 또 하급심 판사들한테, 어린애들, 예? 어린 판사 애들한테 막 지침 내려가지고 대법원 판결과 반하는 재판하면 죽이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과 반하는 재판을 하라고 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에 따라 독립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씨 뭐예요 그게? 시험 봅니까? 그게 판사님입니까? 예? 사실 수험생이에요? 대법원 판결대로 그대로 재판해? 기계입니까?
그럼 차라리 기계를 AI를 도입하라고. AI를. 사법부가 왜 있는 겁니까 도대체? 법원행정처 폭파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정신들 아닙니다. 미쳐가지고.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국회를 못 믿으니까. 그렇죠? 사법부마저 그래버리면. 지금 시대에서는 마지막 보루는 행정부입니다. 문재인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재인 흔들리면 죽습니다. 지금 문재인 흔들리면 통제 불가합니다. 문재인 뽑은 건 우리의 마지막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물론 안 뽑은 사람은 없겠지만, 예. 안 뽑았으면 우리나라 국민 아니겠죠. 그렇죠? 생각을 해봐. 홍준표가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해봐요. 안철수나 유승민 뽑으면 홍준표가 돼요. 안 그래요? 과거에 이런 거 가지고 역학관계에 대한 토론 엄청 했었는데, 딴 사람 홍준표 뽑으면 제정신 아니고, 딴 사람 뽑으면 홍준표 돼. 홍준표가 지금 됐다면 이미 전쟁 시작돼 있어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 다 끌려갔고, 저는 상관없다고요. 전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저는 끌려가지 않아요. 전 저기 제주도 가서 낚시하고 놀다가 전쟁 끝났어? 어느 쪽이야? 북한이 이겼어? 남한이 이겼어? 그럼 그냥 투항하면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예. 나이 든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신의 한 수였습니다.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이 법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진짜예요. 네. 관습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반복된 관행과 그리고 법적 확신이 인정이 돼야지만 관습법이 법으로서의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불문법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쪽에 관행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국민 쪽에 관행이 발생하면 민중적 관습법. 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관습법이고 그 다음에 국가 쪽에 관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행정선례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 이런 거 내면 별론데 자꾸 내요. 또 나왔어. 에이씨. 예, 민중적 관습법,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에서. 동네 사람들의 마을업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받고 고개 안 잡아도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돼요. 수산업법에 관습법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게 법령 문제예요.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있는데, 있는 걸 없다고요? 없는 걸 있다고 해요? 설명 안 됩니다. 법령 문제는 외우는 거예요. 법령 문제는 암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 관행을 일종의 국세행정 나온 순간 바로 뭐 생각해야 돼요? 국세기본법 18조 3항이죠. 국세기본법 18조 3항. 그래서 어떤 이제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행정관행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거스른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위법한 관행이어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구속 원칙의 실적법상 근거로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 관행이라고 해도 허용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주관적 신뢰가 돼서 신뢰보원칙의 실정법상 근거로도 인정을 하고요. 또 이게 예, 관행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관습법으로서 행정선례법의 근거로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18조 3항의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예, 수출 좀 확대한다고 해서 과세를 안 했던 거예요. 과세를 상당 기간 한 5년인가 안 하다가 갑자기 몰아친 거예요. 지금까지 과세 안 한 걸 한 번에 몰아친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과세 관행 역시도 이 사람이 과세관청이 예, 수출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관청의 의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이게 단순한 누락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묵시적 견해표명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몰아치기 과세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봤던 판례인데 행정선례법의 근거로 보고 있어요. 18조 3항을. 예, 그래서 비과세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 판례에서 판례가 18조 3항을 제시했어요. 18조 3항을. 인허각 의제. 인허가 의제제도, 예, 관할이 집중되고 절차까지는 집중되지만 실체 요건은 집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할 요건, 절차 요건 집중돼서 폐기당하고 실체 요건 살아남고 이건 여전히 구속력을 미치는 거죠. 절차 집중설입니다. 동설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 허가로 예외적 허가로 보라고 했고요. 그 개발행위라고 하게 되면 저 안에는 여러 가지 건축행위하고요. 신축, 증축, 개축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모두 포함되어 토지 형질 변경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포괄적 개념. 예, 의제되는 건축 신고가
동법상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실체적 요건 얘기하는 것이죠.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여전히 이 구속력이 있으니까 건축신고의 신고 요건 안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신고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수리를 위한 신고잖아요.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리 거부를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이것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된 게 아니니까 그 수리는 준법률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수리 자체가 예외적 허가고 수리 자체가 재량행위고 이렇게 되긴 합니다. 재량행위라고 되긴 하지만 이 수리 거부 할수 있다가 재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건 뭐예요? 효과 부분이 아니라 요건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재량과는 무관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허가 의제는 의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의 관할 관청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의제된 인허가의 행정기관의 권한을 보충하는 게 인허가 의제가 아니라 변경하는 게 인허가 의제입니다. 권한 배분 관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라고. 바꿔버리기 때문에 권한의 귀속점이 딴 데로 넘어가잖아요. 법률로서 이미 배분시켜둔 권한의 배분 관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법률에 또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정권한 법정주의 헌법 96조 얘기하는 것이죠.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의제되는 행위 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쪽 생각해 보시고요.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 여긴 신고인데, 그럼 뭘로 바꾸면 돼? 허가. 건축허가로 바꾸면 되겠죠?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래도 된다고 했죠? 의제되는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요건불비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거부해도 되는 것이죠? 건축허가 요건에 개발행위 요건이 포함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창구 단일화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제되는 인허가는요, 법적으로 있는 거지만 법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것은 맞아요. 개발행위가 나온 걸로 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소외 대상은 무조건 의사표시된 거. 의사표시된 거는 건축허가 거부예요. 개발행위와 관련돼서는 의사표시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된 인허가 쪽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고, 이 안에서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에 대한 판단도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되면은 보통 그래요. 보통 의제되는 인허가의 기관, 여기 주된 인허가가 A 기관, 여기가 B 기관 하게 되면 A 기관의 권한을 갖게 되긴 하지만 B 기관과 협의 절차를 밟으라는 규정이 보통 따라붙어요. 보통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거쳐야 되긴 하는데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모두라고 했죠. 모두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협의 절차는 밟았어요. 근데 부수적인 협의 절차는 아직 안 밟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겁니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협의 절차 다 밟다가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다. 일정한 경우에 긴급하면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 시행 승인이나 시행 인가를 할 수가 있다.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선협의 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승인은 뭐예요? 주된 인허가 얘기하는 거죠. 나오는 건 바깥으로. 그래서 협의를 먼저 거치고 나서, 그리고 왜? 이거는 처분 절차니까. 처분 절차니까 먼저 거쳐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후 승인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선승인 후 협의가 허용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선승인 후 협의가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또 미군 관련된 거예요. 진짜 만약에 전쟁 났다고 미군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난안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나면 미군 다 도망갈 겁니다. 다 도망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 전쟁 나면 안날 거고, 그쵸? 아니, 지금 뭐 자유당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아우, 잠깐 배 아파서 내일 모레 내려갈게요. 그랬더니, 역시 북한의 양아치짓 막 이러면서 막, 전쟁 또 책동 시작했죠.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어저께 마스크 왜 쓰는 거냐 막 묻고 다니고, 그렇죠? 미세먼지 뭔지 모르죠. 알려줘야지, 교육시켜줘야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쟁 나면 미군 도망가고, 그다음에 홍준표 당연히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정보는 또 어디서 빨라가지고, 그렇죠? 도망가고 할 건데 걱정 말아요. 제가 중대장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하면 총안 들어. 예. 가서 만나면 그쪽에 정우성 있을 거거든요. 그죠? 저쪽에 정우성 있을 거잖아요. 예. 정우성 우리 학교 후배거든요. 부총학생회 했던 놈인데. 이름만 정우성이에요. 요만해요. 네. 이름만 정우성. 만나갖고 얘기하면 돼요. 다 통합니다. 다 통해요. 무슨 총질을 합니까? 쓸데없이. 그죠? 평화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건부 허가. 조건부 승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1, 2, 3의 요건을, 그냥 1, 2 갈까? 1, 2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절차 요건이 있다고 쳐봐요. 절차 요건이 있는데, 네, 절차 요건은 여기 이제, 예, 뭐로 할까요? 예, 기역니은? 이렇게 할까요? 기역능이라는, 예,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1, 2에, 이거는 실체 요건이에요. 내용 요건이고, A 처분을 이렇게 하는데, 기역, 니은 같은 절차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못 갖춘 게 뭐가 있는 거냐면, 못 갖춘 게, 예, 조건부 허가, 조건부 영업 허가, 이런 거는 이걸 못 갖춘 거예요. 내용 요건을 못 갖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걸 못 갖춘 거예요. 이걸 못 갖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내용 요건이고, 이게 중요한 절차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2번하고 니은하고는 상당히 경미한 요건이에요. 경미한 요건. 별거 아닌 거. 예, 별거 아닌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간 딜레이 시키는 순간 뭐 다시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면 처분 절차 다 밟아야 돼요. 처음부터. 청문도 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예, 좀 효율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조건부 허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허가 처분을 딱 내주면서 2번 요건이죠. 예, 2번 요건 충족 조건부 이렇게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에도요. A허가 처분을 이렇게 해주면서 예, 니은 절차 예, 나중에 밟을 것을 조건부 해가지고 조건부 허가, 조건부 승인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법에 근거 있어야 돼요. 법에 근거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조금 특이한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위헌 결정에 따른 효력입니다.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 떠올라야 된다고 했죠. 헌재법 47조 2항에 보게 되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재판을 할 수가 있죠. 추상적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특정이 안돼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걸 비교해봐.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위헌법률심판 이거 두 개만 비교해도 딱각 나오죠.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를 심지어 각급 법원 아니 대법원에서 최종적 판결로 위헌위법 판결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상실이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 그리고 심지어 법규명령에 대해서 걔네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건 당해 사건이 아니라 대세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대세적으로. 대세적 큰 힘, 큰 힘. 뭐야? 아예 없어지는 거야. 아예 없어지는. 절대적 대세요를 갖고 있습니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사라지는 거라고요?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부터라고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4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장래요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그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효력을 제거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상당히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없앤다 이거야, 지금부터.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다가 보게 되면 권리구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생길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살리냐 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장래요. 예외적으로요? 소급효를 일부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일부 인정되는 게 바로 뭐예요?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and, 불가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 여기까지였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였었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 원칙은 맞아요. 장래요입니다. 소급해서가 아닙니다. 장래요가 인정되는 거고.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 직에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방공무원법은 결격 사유가 31조, 그 다음에 당연 퇴직이 61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에 대해 종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가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요청에 비하여 퇴직당한 공무원의 권리구제 요청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를 하였다. 이제 전제가 뭐야? 전제가 불가정력이 발생했다는 지금 전제가 깔리고 있는 거예요. 예, 문제되는 상황이 뭐야?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불가정력 발생 안 한 일반 사건 이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고 불가정력이 발생한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이건 헌법재판소잖아요. 이건 헌법재판소죠. 이거 소급효 줘봐야 대법원 스타일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게 되면 예, 이거 법률요법 위반이죠. 근거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예,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라고 보는 것이 100% 대법원의 입장이죠. 취소 사유로 해버리게 되면 소급효 적용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법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제소기간 도과된 이상 소용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중대 명백성서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명백성 요건 보충서를 적용시키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권리구제가 더 크면 필요가.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거지 대법원의 입장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아닙니다. 거꾸로.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발효된 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그 행정처분의 취소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 그래요. 이거예요. 대법원은 취소 사유로 본다고요. 대법원 중대 명백성설 밀어버린다고요. 중대 명백성설 들어가는 순간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절대로 명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명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취소입니다. 취소예요. 취소으로 가자 이거예요. 대법원. 예. 이거하고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2번하고 3번은 양립할 수 없는 친구가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고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겠군.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이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위헌으로 선고가 된 경우에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 사유로 보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하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소급표를 적용시키는 상황이에요. 소급표를. 엄연히 제소기간이 도과가 됐어요. 쟁송기간이 도과가 됐어요. 하지만 예, 명백성 보충요건서를 적용시켜가지고 중대하기만 하면 이거죠. 법적 안정성의 법익이 더 크면 중대 명백 모두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권리구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중대성만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명백성은 보충요건으로 필수요건이 아니라 보충요건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 권리구제 겁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예,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죠? 무효로 봐버리는 거야. 무효로 봐버리면 제소기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봐요. 과세처분 나왔어요. 과세처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세처분이 우리 두 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스타일 두 개를 비교해보게 되면 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앉아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완전히 소독약 뿌려볼게요. 과세처분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에요. 이게 A법률이에요. A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위헌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예, 지금 세금 납세 의무 부과를 했죠.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다음 후속처분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후속처분이 있어야만 그 목적 달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후속처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강제징수잖아요. 이게 강제징수고 강제징수는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 그래서 독촉, 압류, 공매, 정산 이렇게 갈 거고 이거 세 개가 처분 아니겠습니까? 처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헌재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법적 안정성은 크게 해치지 않는데 하자가 중대하고 구제가 겁나게 필요해? 구제가 겁나게 필요해가 여기예요. 행정부가 나중에 이딴 짓거리 할 거란 말이에요. 엄연히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놈아가 위법인데 지금 이놈아가 뭐가 됐어요?
쟁송제 기간은 불복 기간이 경과가 된 거예요. 이게 불복 기간, 기간 경과란 말이에요. 기간이 경과돼서 이걸 지금 다툴 수가 없어요.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되면 또 행정부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싸, 이 새끼 손발 묶었다. 이제 때려, 이씨,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와서 막 때릴 거란 말이야. 막 때릴 거란 말이야. 그냥 헌재 스타일은 뭐냐면, 헌재가 맞는지 대법원이 맞는지 한번 같이 평가를 내려보세요. 헌재 스타일은 이거 풀어줘. 이거예요. 중대 명백성 설로 가지 말고 명백성 보충요건 설로 가가지고 이거 풀어줘. 포성 풀면 얘가 상대 죽여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스타일은 이거 못 푼다. 중대 명백성 설로 간다. 못 푼다. 넌 소급표 줘도 못 먹는다. 안 줘요. 안 주고 나서 뒤에서 때리면은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걸 무효로 봐버리는 거잖아. 뒤에 걸 무효로 봐버리는 거예요. 어느 게 본질적, 궁극적이고 근원적입니까? 당연히 여기 포승 풀어주는 게 이게 더 근원적인 해결책인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자꾸 법을 이익형량의 산물로서의 만들어진 우리의 법을 법을 어떻게 자꾸 체계화시켜 표로 만들려고 드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돼, 저러면 저렇게 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는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때그때.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래서 이걸 무효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하는 거 다 무효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거고 얘는 이걸 풀어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 자체의 접근 방식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 17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했을 때는 뭐예요? 50조. 50조의 직접적 강제 수단 얘기하는 거죠. 직접 강제. 직접 처분 제도입니다.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게, 얘가 누구야? 피청구인 처분청 얘기하는 거죠.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며, 50조 이건 2항입니다. 2항에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피청구인 처분청이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처분이 뭐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얘가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행심위가 처분청으로 변신해가지고 직접 해버리는 거죠.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모아서 그렇게 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후속 조치 해줘야 되죠. 행심위가 아무리 변신을 해도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허가증 발급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행심위 위원들이 그걸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이건 원래 처분청 일이니까 걔가 그 다음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일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직접 처분에 대한 이 처분청의 불복 가능성이죠. 예,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건데 당신이 해버리면 어떡해? 이러면 소송을 제기해. 원고적격 흠결. 자기 처분에 대한 자기 소송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원고적격 흠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임시처분 가처분입니다. 예, 31조죠. 행정심판법 31조의 임시처분 가 이행밖에 없죠. 가 금지 없고 집행정지와 보충성의 관계가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보충성에 대한 규정이 31조 3항에 있지요. 예, 그러니까 예, 보충성에 대한 규정을 잘못 판단한 것도 잘못 판단한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없어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0%. 0%죠. 그죠? 거부 처분이면 판례 따랐을 때 100% 신청의 흠결로 각하. 부작이면, 예, 원래부터 집행제 대상이 아니죠.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 다 각하 당합니다. 예. 보충성 규정 있고요. 이런 경우도 없고요. 틀렸죠.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에는 취소 재결, 취소 명령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전부 인용, 일부 인용, 형성재결, 전부 인용, 일부 인용, 명령재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잖아요. 2010년도 1월 25일 날 개정되면서 사라졌고요. 개별법들에는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일반법에서만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간접방지 제도를 두고 있다. 옛날엔 틀린 질문, 옳은 것 지금은 4번까지 포함. 그죠? 이거는 2014년. 2017년도 4월 18일이니까 그쵸. 14년대로 치게 되면 1번, 지금으로 치게 되면 18년으로 치게 되면 1번, 4번. 예, 재결의 집행력으로서 뭘 인정을 하고 있어요? 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제도가 거부처분, 취소심판, 거부처분, 무효하기 심판, 거부처분, 임명심판, 그리고 예, 절차하자. 네 개 모두 다 전부 구비됐죠, 이제.
8번.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 자유한국당인가 보다. 밑에 제 X배너 찢어간 거 알죠?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과 트러블도 당연히 한 번도 없었고, 네, 여러분들하고만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네, 트러블이 한 번도 없었고, 여기에 노량진 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예, 네, 강사는 당연히 적이 생겨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만난 학생의 숫자가 제한적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독 제 X배너만 찢어갔어요. 내가 여기서 잘못은 아니고 여기서 누군가를 자극했다라고 한다면 자극한 건 오직 자유한국당 자극한 것밖에 없어요. 네, 찢어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출판사한테 다시 만들어보네 그랬거든요. 네. 네. 부원장이 내려가 밥 먹고 오다가 며칠 전에 깜짝 놀라고 옆에 거 다 있는데 선생님 것만 찢었어요. CCTV를 봤는데 없더라고. 네. 딱 여기를 비치는 CCTV만 없어요. 네. 자유한국당 잘못 짚었어. 네. 나 계속할 거고. 네. 학생 숫자는 지금부터 내가 봤을 땐 속도가 다른 사람이 10배 이상의 속도로 늘어나요. 학생들이. 네. 너희들의 적은 더 커지고 너희들은 결국 선출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야. 알겠어요? 네. 국회의원 한 명보다 노량진 강사 한 명의 파괴력이 훨씬 셉니다. 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날 법적으로 걸어서 잡아넣어. 네.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나도. 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쟤네들 옛날에 신림동 강사들한테도 시비 여러 번 걸었어요. 물론 이게 얘네들의 짓이라는 단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럴지도 몰라라는 합리적 추정을 한 거예요. 네, 당연히 합리적 추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신림동 강사, 신림동이 어디야? 신림동 예, 네, 강사들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이 좌빨 새끼들아 이러면서 실패했죠. 예. 네. 마음대로 치고 들어와라. 난 보내주면 일 안 하고 잠잘 수 있어서 좋아요. 안에 들어가면 편히 자다 오면 돼. 거기서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네. 피해보는 건 학생들이고 학원이지 제가 아닙니다. 계약 사유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고 나서 그만큼의 기간 연장일 뿐입니다. 나에겐 아무 손해가 없어요. 네. 마음껏 공격해라. 니네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누군지 내가 알고 있다. 얘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학생운동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가면 얘네들이 막 훈장 다는 줄 알거든. 나 몇 번 갔다 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온 놈들이거든요. 네. 난 아직도 그런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판 붙고 싶으면 붙어도 되는데 너희들은 완전히 전멸할 준비를 하고 싸움을 걸어라. X배너 찢지 말고 자신 있으면 위로 올라오라고. 나랑 만나자고. 그치? 나도 찢을 거야. 아니야. 찢으면 안 되지. 불법입니다. 남의 거에. 예. 뭐라고요? 처분청은 성립 당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죠. 위성소 적발장. 예. 위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 여부가 적용이 되는 건 맞지만 원행정 행위의 법적 근거가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가 제기된 경우에 취소의 제기 요건이 구비가 되었다면 법원은 당의 소를 각하해야 되며 무효 선언을 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맞는 거죠? 네. 이건 진짜 교수님이 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건 진짜 공부 덜 된 교수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딴 교수님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딴 교수님들. 무슨 말이냐면 취소송 행정법원에 가게 되면 소장의 종류가 두 개라고요. 순수한 취소송과 무효선언을 구한 취소송의 소장이 따로 있다고요. 취소송을 제기하면 취소 판결만 합니다. 무효라고 해서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도 안 해줘요. 아무리 무효사유여도요. 무효사유인지 아니든 상대적인 거고 들어가면 취소송을 제기하면 위법인지만 봅니다. 그리고 그냥 취소 판결합니다. 이런 의미의 취소 판결을 안 합니다. 예,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정말 정신 차리세요. 제발. 공부 좀 하시죠. 예, 이건 아닙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닙니다. 아까 기판력, 기속력, 용어, 혼용, 예, 사시진, 변론종결시, 처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것 다 선회할 수 있어. 다 선회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틀렸잖아요. 이건 좀 너무했잖아. 정신 차리시고요.
지옥행 열차 타기 싫으면. 예,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불가정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해 처분은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 취소될 수 있다 설명했죠?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에서 취소 재결, 취소 판결과 같은 쟁송 취소는 불가쟁력으로 막아버리는 거고 직권 취소는 취소 처분은 불가변력으로 막아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직권 취소에 대한 문제는 불가변력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준사법적 결정과 확인 까지는 예, 인정이 될 수 있겠을지 모르겠지만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는 직권 취소가 불가변력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그냥 기득권 박탈에 따른 신뢰 보호 예, 제한 법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을 보충역 편입 처분으로 변경한 그냥 누가 뭐가 유리한지 생각해 봐. 상대방 국민한테. 둘 다 병역 처분이죠. 너 현역가. 너 공익 근무가. 뭐 무엇이 정당하다 이런 건 뭐 생각하지 말고 가치 평가가 아니라 그냥 어느 게 더 편해. 당연히 보충역이 더 편하죠. 더 편하지. 그럼 뭐야? 이게 더 침입적이야. 이게 더 침입적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취소의 취소 상황이에요. 변경을 했는데 보충역 편입 처분에 불가정력이 발생한 이후에 요거 연결되겠죠? 불가정력이 발생해도 뭐 할 수 있어? 직권 취소는 할 수 있잖아. 쟁송 취소가 막히는 거지. 직권 취소는 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보충역 편입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 취소가 되었다면 종전에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이게 확정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취소의 취소를 통해 부활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죠. 판례 절충설이라고 보죠. 일반적으로 수익적 처분이 원처분이면 부활될 수 있고 침입적 처분이면 부활될 수가 없는데 이게 살짝 페이크예요. 뭐가 있겠냐면 변경이잖아요. 변경. 사실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걸로 변경을 했다는 건 앞에 걸 취소했다는 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앞에 걸 취소한 거잖아. 그리고 나서 얘를 취소했잖아요. 그럼 앞에 걸 취소한 걸 또 취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변경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것뿐 취소의 취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취소의 취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의 취소 법리에 따라서 예, 원처분이 더 침입적이잖아요. 그렇죠? 침입적인 것은 부활하지 않는다. 국가배상 책임.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공무탁 사인, 예,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어쩌라고? 얘들을 자연인, 사법인 아니죠. 예,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사인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연인까지죠. 사법인은 사법인한테 직접 소송 제기하고 민법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포함 왜 시켰는데 공무사상이 원래 행정 주체인데 왜 얘를 얘만 예외를 인정한 건데 돈이 없으니까 변제자력이 부족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피해 국민이 구제를 못 받아. 피해 국민 그래 포함시켰잖아.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일시적이 한정적이야. 그래 오늘 내일 이틀 그 다음에 얘 업무 범위도 상당히 한정적이야. 그러면 이틀 만에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를 샥 그러면 손해배상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일시적이냐 한정적이냐 그런 건 관계없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행위 얘기하는 거죠. 예, 광의설이 통설판례 공법행위 전반은 공권력 행사 포함 그 다음 비권력적 공법행위 포함 그러나 사경제 주체로서의 예, 행위는 포함 안 됨 이거죠. 이건 최광의설이고요. 얘까지 포함하는 건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에요. 얘 업무가 뭐야? 인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예, 공무원증 만들어주는 건데 예,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출은행은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죠. 아, 인사 담당 공무원이 하는 일이 저런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무원증 만들어주는 건데 지가 그 범위 안에서 장난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얘기예요? 집행하면서 외형설 얘기하는 거죠. 예, 얘가 앉아갖고 막 이렇게 앉아 지 책상에서 막 위조를 막 열심히 해. 오, 옆에서 야 뭐하냐? 야 그 특이한 거 한다. 일하고 있어. 옆에서 보면 다 일하는 거야. 옆에서 일보면 일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책 펴놓고 나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딴 생각하는 거야? 일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공부하는 줄 알아. 알겠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알더라. 네, 이렇게 앉아갖고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니까
너 자지? 어떻게 알지? 한번 걸렸어. 책을 보고 있는 척을 한 건데 너무 피곤해갖고 눈을 뜨고 자고 있는 건데 옆에서 형들이 너 자지? 그래서 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 그래.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돼. 그죠? 결혼할 때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예, 나의 치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또 서로 좀 하는 일이 달라야지. 내가 봐도, 와, 너 그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들면 안 돼, 남의 일을. 예. 유흥주점의 화제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에, 이건 뭐예요? 성매매. 성매매죠. 예, 1층은 룸사롱이고, 2층은 성매매하는 곳이에요. 2층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고요. 1층과 2층 사이에는 철창이 있었고요. 예, 2층에다가 성매매한다면 거기서 재우죠. 가둬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담당 공무원, 이거 어디라고? 군산시 조촌동. 예, 윤락녀 사망 사건이죠. 너무 많아요, 이 사건이. 유흥주점의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시설 기준에 위배되는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뭐, 먼법? 예,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 취해야 될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공무원이 종류별로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새끼한테 돈 받은 애들이 있잖아요. 행정공무원도 돈 받았고요. 예, 그리고 요 이제 도청에 있는 공무원도 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 동문. 예, 또 뭐야 경찰 공무원, 국가 공무원, 예, 경찰도 돈 받았어요. 매달 몇백만 원씩 그냥 계속 상납을 받습니다. 소방 공무원 돈 받았어요. 다 받았거든? 다 받았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는지 생각해봐요. 만약에 행정 공무원 걸리면 이건 전라북도죠. 소방 공무원 걸리면 전라북도죠. 경찰 공무원 걸리면 국가죠, 대한민국이죠. 여기서 전라북도였어요. 다른 거 인정 안 하고 전라북도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라라고 했는데 그럼 두 놈이죠. 예, 어느 쪽이야? 소방공무원이야, 행정공무원이야? 소방공무원 처벌했어요. 소방공무원. 왜냐면 이거 예, 시설을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로 시설 개수 명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식품위생법 74조입니다. 74조의 시설 개수 명령이 있는데 예, 이거 하고 얘네들이 불났을 때 도망 못 가갖고 타 죽은 거 하고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중간에 비상구 없이 철창으로 막아버린 거, 이건 소방공무원이 가서 시정명령을 해야 될 부분이지, 행정공무원이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상구 막아버린 게 식품위생법이랑 뭔 관계야? 아, 비상구에 녹이 붙어 있어요. 위생 상태가 안 좋아. 이건 아니거든. 그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위법한 부작위 맞아요. 위법한 부작위 맞지만, 인과관계 성립 실패. 이거고,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국가 쪽에 인정 안 된다라고 해놓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예, 뒤에 말이 없어. 그 다음 소방공무원 잡아버렸어요. 소방공무원. 결국은 니들 잘못이다. 니들 때문에 애들 죽은 거다. 이렇게 했던 거여서 행정공무원, 식품위생법. 라스트. 허가, 특허, 금지해제, 권리설정. 얘는 원칙적 기속, 얘는 원칙적 재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특허죠, 특허. 그죠? 예, 저렇게 공익사업, 예, 운송사업,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 이렇게 들어가면 전부 특허, 권리, 권리 능력, 권리 관계 중에 권리입니다. 권리, 공익사업 관련되면 다 권리, 권리. 예, 그 다음,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이 맞고요. 특허는 원칙적으로 동법 및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반하여 필요한 기준을,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사실 아닐 가능성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량준칙이라고 생각하세요. 판례 표현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깔 수가 없습니다. 예, 요건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재량권이 있으면 그 재량권 행사의 매뉴얼로서의 재량준칙도 지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재량준칙 만드는 거 역시 재량에 속하는 건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이 면허 기준 이 표현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재량과 관계없는 법률 요건 문제가 포함될 여지가 남아 있어요. 저 표현 안에는. 예, 상당히 좀 위험한 표현이긴 한데 그냥 재량준칙으로 느끼세요. 저 원래 판례 표현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예, 재량준칙은 당연히 재량입니다. 만드는 것 자체가. 주류 판매업 면허. 예, 술 팔면 돼요, 안 돼요? 허가지. 그치, 허가죠. 술 파는 게 독점적 권리는 아니잖아. 그쵸? 예, 그냥 영업이에요, 영업.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 관청으로서의 임의로 면허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면허라는 표현이 마치 특허의 냄새를 풍기긴 하는데 이게 권리 설정 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금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예, 허가면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죠. 예외적으로 뭐 채석허가라거나 아니면 러브호텔 사건 건축허가라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기속입니다. 건축허가 시에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는 예,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며 보는 순간 어처구니 없죠. 헐,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에 속을 사람이 있나? 이거는 초등학교 8학년도 안 속아요. 예, 초등학교 8학년도. 초등학교 오래 다니면 아주 그냥 달콤합니다. 예,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는 일치해야 된다. 이건 사법관계에서의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관계에서 건축권은 딴 문제야, 딴 문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 안 하나?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냥 이거 약국, 약국, 우리 맨날 보는 약국. 한 의사들이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겠지. 얘네가 뭐랑 비슷한 거야. 예. 약국하고 이제 한 의사는 약사한테 뺏겼지 이거를. 그 다음에 약사는 누구한테 뺏겼어? 편의점한테 뺏겼지. 그치? 예, 이 새끼들도 웃긴 거야. 지들도 남의 거 뺏어와 놓고. 그쵸? 지들 거 뺏어간다고 데모를 하잖아. 데모도 좀 할 걸 하라고. 할 거를. 국민들이 편해지는 쪽인데 편의점에서 일상 약품 파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쵸? 딴 나라 씨, 막 다 팔잖아. 그럼 옛날에 그것도 막지? 옛날에 그 뭐야? 그 자동차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약장사분들도 거기서 약 다 파셨는데 웬만한 거는 그것도 한번 막아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국민한테 편하면 통과하는 거야. 어디다가 집단적 이익을 주장하고 난리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마약을 먹여버릴 테다. 한 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얘가 이거는 경업자 소송이죠. 경업자 소송. 요만큼의 약을 파는데 거기에 있어서 기존 업자가 한 의사, 요번에 새로 들어온 애들이 약사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같은 영역에서. 그랬을 때 한의사 면허 뭐예요? 한의사 면허, 의사 면허, 한의사 면허, 약사 면허, 이용 다 뭐야? 대인적 허가. 허가죠. 허가. 허가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리 침해가 아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